박정희 일자리 철회하라. 박정희 일자리 철회하라.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저희 임금을 주는 나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정말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노동을 존중하는 나라를 만든 방향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구심을. 미국에서 이제 관세를 인상할 계획이 지금 진행 중이어서 곧 이 자동차의 포화 상태가 심각한 상황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전문가들이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문재인 정부의 결국 재벌 계획 실패와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. 정책에 있어서는 저는 실패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소통의 국정 철학을 강조한 대통령입니다. 강제로 달려가기 전 파업에 나선 울산 노동자들부터 만나야 한다. 전적적인 정부 정책으로 남자 산업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부대시킬 강경 일자리를 철회해달라는 노동자들의 진정성을 계속해서 예민하지 말아달라.